아나운서? 네, 어서 오세요. 창원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심통을 부리긴 하지만 한결 따뜻해진 공기와 곳곳에 피어난 이 저 같은 꽃들이 봄을 실감하게 하는데요. 남해안에도 반가운 봄꽃이 피었습니다. 화사한 자태를 뽐내는 주인공, 봄바다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것 만나러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저를 춤추게 하는 이것! 바다 위 붉은 비단길을 깔고 온몸으로 봄을 재촉하는 주인공, 싱싱한 멍게가 돌아왔습니다. 바다의 향을 가득 품은 채로 입맛을 유혹하는 멍게. 오! 싱그럽고 쌉싸한 이맛. 겨우내 손꼽아 기다려온 분들 많으시죠? 활짝 피어난 바다의 꽃, 멍게 만나러 통영으로 출발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통영 앞바다. 작은 배를 타고 제철 맞은 멍게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멍게 어장까지는 30분쯤 더 달려야 하는데요. 두근두근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날이 참 좋네요. 네, 날이 많이 풀렸어요. 이렇게 풀려야 또 잡기도 편하고 좋잖아요. 네. 진짜 봄이 왔군요, 통영에는. 네, 맞습니다. 봄을 한껏 느끼며 바다 한가운데 도착했습니다. 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자, 이제 멍게 보러 가면 되는 거죠? 네, 바로 가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해요? 네, 제가 의욕이 좀 충만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꽃을 몰랐는데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갑 준비를 해야지. 장갑하고 장갑하고 장갑만 끼고. 아, 이렇게 만반의 채비를 하자마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어장에 나갈 배를 줄로 묶어서 큰 배와 연결하는데요. 이게 다 된 거죠? 양쪽 다. 아, 그런데 이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항상 조금씩 뭔가 어설퍼요. 네, 그게 바로 제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바닷속에 숨은 멍게를 배 위로 끌어올릴 차례입니다. 여기 밑에. 기계를 이용해서 바다 아래에 있는 끈을 힘껏 들어올리는데요. 아, 이게 완전 물속에서 보니까 더 무언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시죠. 네. 올라오네요. 드디어 붉은 빛깔의 멍게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니, 진짜 이 바다에서 딱 올라오니까는 장미꽃 같기도 하고 색깔이 예쁘네요. 투명 바다에 멍게꽃이 피었습니다. 야, 진짜 크네요, 이거. 멍게는 수심 30m 아래 긴 줄에 붙어서 자라는데요. 멍게 유생을 매달아 2년간 애지중지 키우면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남해안은 파도가 높지 않고 수온이 일정해서 이 멍게가 자라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통영산 멍게가 더욱더 싱싱해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바다에서 갓 올라온 통통한 통영 멍게입니다, 여러분. 아, 저 이거 처음 봐요, 오늘. 그래요. 예. 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살이 꽉 차오른 게 통통하고 아까 보니까 물을 막 뿜던데요? 그래요. 싱싱하니까. 아, 진짜 무슨 물총 같아요. 물 뿜는데 싱싱한 멍게는 물 넣으면 네. 입을 다물어버려요. 눌려보세요. 이거 왜? 이거 지금 이건 돼요? 싱싱하다는 증거. 요게 나오는데 멍게가 붙어 있을 땐 물을 쏘는데 떼어놓으니까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만큼 싱싱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 만져봐요. 얼마나 탱탱한가. 자. 아,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깨물어도. 멍게는 싱싱할수록 껍질이 단단한데요. 아이고. 이 깨물어도 안 뚫려요. 자, 이렇게 예쁜 멍게를 내 이 못생긴 사람 보고 왜 멍게라고 하지? 아, 이게 예쁜데요,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저 좀 닮지 않았나요, 멍게랑?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나가지고 닮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꽃다발 같이 생겼어요. 왜 이게 바닷속에 꽃인가 했더니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네. 저한테 던져주시면 제가 받겠어요. 부캐라고 생각하고. 아니, 뭐 남자들끼리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뭔가에 홀렸나 봐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네.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연락 주세요. 아니, 진짜 전화가 뭐 어떡하려고. 여자친구 구합니다. 연락 주세요. 예쁘고 싱싱한 멍게의 껍질을 벗기면 부드러운 쌀이 드러나는데요. 홍지가 동시. 이게 이제 신선한 거죠. 바로 올라온 건데. 이런 것도 바로 먹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오! 이 바다의 향이 그대로 느껴져가지고 좀 향이 꽉 차죠? 짭조름하긴 한데 그래요. 멍게가 쫄깃쫄깃하고 그 멍게 향이 있네요, 특유의 향이. 아마 오늘 한 점심때쯤 그 향이 남아있을 겁니다. 입안에 머물고 있다고. 아니, 젤리처럼 쫄깃쫄깃하고 통통해요. 저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사장님도 하나. 아, 맛있어요? 맛있으시죠? 네, 두 분 분위기 좋아요. 네가 땡기지만 너무 맛있어. 네, 수확한 멍게는 선별장으로 옮기는데요.
네, 보이십니까? 와, 이 번개가 줄줄이 배를 따라서 가는데, 야, 이 장관입니다. 저희 어디서 이런 걸 보겠습니까? 야, 이제 아름답지 않습니까? 차 제가 잡은 거 같네요, 이거 보니까. 멍게 수천 개가 바다 위로 붉은 길을 만드는데요. 정말 멋지죠? 진짜 붉은 카펫이 깔린 것 같아요. 네, 멍게가 주는 만선의 기쁨. 이 춤이 나서 제가 율동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춤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하네요. 그런가요? 애교로 봐줄게요. 네, 뿌듯한 마음으로 선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선 멍게를 크기별로 나누어서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깨끗하게 세척까지 하고 나면 전국 곳곳으로 판매됩니다. 우리나라 멍게의 70%가 이 통영과 거제에서 생산되다 보니 해마다 봄이면 어민들은 더욱더 바빠지는데요. 그럴 수겠네요. 첫 수확 소식을 알리자마자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 멍게는 저희가 저 할멍게로 지금 네. 수도권으로 한 50% 정도 올라가고 네. 50%는 우리 요 광주나 대구, 뭐 부산 이쪽으로 지방에 한 50%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단단한 멍게는 따로 손질하지 않은 채로 작은 것은 껍질을 벗겨서 속살만 판매하는데요. 어민들의 손길을 거친 멍게는 이제 미식가들의 식탁에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제 식탁엔 언제 올까요? 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한껏 물오른 멍게의 맛 제대로 느끼시려면 회로 드시는 게 일단 좋고요. 따뜻한 밥 위에 채소와 해초, 그리고 멍게살이 듬뿍 들어간 양념장을 곁들이면 통영의 대표 별미 멍게 비빔밥이 만들어집니다. 맛있어 보이죠? 네. 멍게를 날것으로 드시기 힘든 분들은 갖은 해산물과 함께 익혀서 뚝배기 요리로 즐기셔도 좋고요. 콩나물과 보사리 위에 멍게살을 얹어서 고소하게 맛을 낸 멍게 들깨찜은 봄철 영양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진짜 맛있겠네요. 그렇죠. 이 멍게와 또 파래를 넣고 맛있게 구워낸 멍게 전도 보이시나요? 봄바다가 통째로 밥상에 올랐습니다. 참 먹음직스럽네요. 와, 이것도 이 비빔밥이 진짜 맛있어요. 네. 어때요? 확 옵니까? 오늘 그 하루 종일 저와 함께 뒹굴었던 멍게가 그대로 제 입안에 있는데 향이 그대로 나네요. 또 여기다가 비벼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겠는데요? 그것만 넣고 비벼먹어요. 네. 향긋하고 짭조름한 멍게 비빔밥, 그 맛의 비결은 멍게살을 다져 넣은 네. 양념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장만 있으면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통영 전통 음식이라고 통영 가리장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네. 밀가루 이렇게 풀어서 가리장 밀가루 풀어갖고 이렇게 장 형식으로 해먹는 음식을 응용해서 멍게하고 우선 콩나물 넣고 가루, 밀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가루를 풀어서 통영말로 가리락 합니다. 가루를 풀어서 했기 때문에 멍게 가리장. 가리장, 가루라고 해서 그냥 사투리로 가리장. 멍게 들깨찜이죠. 형식으로 만든 거. 멍게는 일단은 멍게는 맛도 좋지만 그 효능도 다양합니다. 여성들 다이어트에 좋고 신피오리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우선 네. 숙취해소에 숙취해소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일본 쪽에서는 전 노인들 치매 효과 치매까지요? 치매 효과가 있다고 예방하는 효과 네, 논문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뭐 잘하시네요. 네, 영양 만점인 멍게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통영입니다. 바쁜 여행객들을 위한 멍게 컵밥도 있으니까요. 통영에 오시면 멍게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랄게요. 이게 별미겠네요. 산지에서 먹는 게 맛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 오실 때 통영 오셔서 멍게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맛있는 건 같이 나눠 먹어야지. 나눠 먹어야 됩니다. 네. 통영 앞바다에 붉은 멍게꽃이 피어나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봄이 찾아옵니다. 봄바람 불수록 더욱 맛있어지는 바다의 꽃, 멍게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내 고향 창원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늘이 공평하네요. 바다에도 이렇게 붉은 봄꽃을 심어놨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앞에 멍게랑 소라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진짜 어느 초등학교 나오셨는데 언제 나오셨는지 아니, 서울이에요, 정말. 서울. 이 도시인데 이렇게 오핀 이렇게 펼쳐갖고 찍어먹는 거였는데 제가 그 멍게 속살을 4학년 때 못 먹었는데 5학년 때 그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벌써 5학년 때 입맛이 성숙하셨군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사실 울릉도에서 나름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멍게는 우리가 또 못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도 먹고 싶네요. 그 중간에 이재성 씨가 우리에게 멍게 대접하겠다는 건 빈말이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가도 뭐 어떻게 후배한테 얻어 먹겠어요. 계속 그냥 털리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